생겼어. 와. 지금 사진이랑 이거랑 보대잖아. 거의 상영회가 대박 날. 이렇게 생긴 애가 나한테 거기 가면 만났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아이고. 근데 그러면 그냥 남인 다와인가? 안녕하세요, 大家好，我系金玲。咁因为咧，我每个月都会喺一个平台嗰度上传一个专栏啦。咁上一次我上传嘅时候咧，个编辑就问我有冇啲佢交换新嘅相啦。咁跟住我就喺度揾旧相嘅时候咧，就揾到好多哇！我真系完全唔记得自己嗰阵时系咁嘅样嘅相。于是咧，我就谂住啊，不如今日就拍一个我同男朋友嘅旧相片公开嘅片。我都未睇过男朋友由 BB 时期去到中学嘅相嘅，咁所以咧一阵就同大家一齐 keep 俾下男朋友以前嘅样究竟系点，到底我哋系咪一个励志嘅故事咧？아너맨날이렇게뒤에하니까머리가더작아서그진짜쌈개비율이겠어요또저도좀너가왜이렇게해이렇게해야지첫번째 이건내삼촌같아내가어렸을때되게못생겼어그래이거잘생긴편이지이게잘나온거잖아 내가우리집안에서유독까만편이야근데나도태어날때되게까맸어애기나오자마자간호사가어애기이렇게까만거처음봐간호사가신입간호사아니야아니야 형은되게하얘근데피부그때어머님이혹시우유많이드셨어요아니오히려나가졌을때우유많이드셨고 형가지고있을때는콜라도먹고막다했어근데진짜내가딸인줄알았대엄마가뱃속에있어아하얗게나와야지까만음식을안먹고우유이런거못먹었어과학적으로아무런효과가없다는게너무정직 진짜못생겼어와머리도좀이상했어머리가근데이왜초록색이야무슨패션이야내가이때이패딩을좋아했었어그냥옆에사람아는사람이야사촌동생 천만천지갈일이때는내가눈썹에점이있었어아그러네이패드왜좋아하는거예요몰라그럼 형이너이사진보내줄때뭐라고했어그성형외과지금사진이랑이거랑보내잖아거의성형외과대박날 이렇게생긴애가너한테고백하면만났을것같아안먹을것같아 나사실초등학생때는인기가없었어그럼내가봐도못생겼어오케이진짜지금이랑전혀다르게생겼다뭐다르게아니눈이약간비슷하긴한데날찾아봐여기제일조그맨 어렸을때계속머리를잘랐구나아네엄마가 진짜남자같다아이거긴머리다이렇게됐어약간제니같이생겼네오진짜 진짜예뻤었어나어렸을때눈이크지귀엽다 이거뭔가나랑닮았다 그때도안경꼈었어 맞아이렇게생긴애가나좋아했었어 앞머리가항상길었을때이렇게휘일때이렇게한거야그거가능해피타고라스의정답 我以前咧，因為我好深近視啦，嗰陣時好中意盧廣仲啦，我完全係配咗一副好似盧廣仲嘅眼鏡。이때엄청두꺼웠네근데이렇게안경껴도예쁜사람인것같아그런생각있어 이게누군지알아어옌이다맞아옌이야그때너무귀여웠지여기붓기가많이빠졌구나이런분은지하철타면아줌마들많아 그런시에어제剪咗短头发啦跟住之后呢有人问我似桂纶镁嘅究竟佢觉得我似唔似呢귀엽네나머리길었을때예쁘지귀엽다이런애가나많이좋아했었지 나좋다고막따라다니는거야그러면영멍청생각 唔系啊，我喺度做紧啲消防安全嘅短片，去推广消防安全意识噶。啊，唔好意思啊，大哥吵醒咗你添。我哪能怪？我想探下大哥同埋大嫂啊。大哥，你咁样乱咁抌烟头系唔啱噶。우리나라그런애는정답입니다정답입니다그유튜브이랑방송많이했었어네유튜브에서나왔던아근데여드름이막있는거야 여기도여기도많네심지어여기여드름없어지고나서도아흉터어느시도超级苦恼就系我嗰啲暗疮啊，嗰时真系好唔开心，因为咧呢啲暗疮咧真系拍片嘅时候你一睇咧你遮唔到噶化妆。虽然我未试过成块面系集中一个位好多暗疮，但系咧最衰嘅就系佢阴啲阴啲咁样出，呢度出一啲，呢度出一啲，我永远都系睇翻 playback 嘅时候就会见到嗰粒暗疮，我就觉得好碍眼。너도여드름고민하는시기있어20대딱20살때부터20살초반때까지준이아마여기이거일거야
오. 입대 여드름이 되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잖아. 그 이게 이거 암청의 왈래 아니 그 여수수 랍다똥의 왈야. 그때 여드름 패치 안 썼어? 그때는 내가 이제 여드름 패치 안 쓰고 그때는 여드름 패치를 쓰는 남자애들이 많이 없었어. 세수하다가 터지면 그냥 터지는 거. 오 마이 갓. 예,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흉터가 남지. 내가 여기 코 쪽은 코 쪽에도 났었거든. 근데 코 쪽은 여기는 흉터 남으면 안 되잖아. 여기 남으면 점처럼 계속 남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에는 여드름 패치를 썼었어. 그래서 보면은 코에는 지금 없는데 여기는 좀 남아있어. 因為其實如果你暗瘡不處理那個龍頭的話那個粒粒會很快生出來的它會吸了入皮膚然後就會變成了粒凸洞我就剛才看它的照片的時候想起那它其實走進毛吸那個龍頭它那些皮膚吸了入去其實我從小到大用的方法真的我不會自己擠它要不就會黐暗瘡貼要不就去針清但去針清都要看那間公司手勢好不好如果它手勢不好會弄到你有紅又留疤的所以這個真的要很小心選擇所以最溫和的方法呢我都是會用暗瘡貼講起它已經是一個例子了你看到它這個位置是沒有暗瘡貼它的龍吸回去之後就真的有一粒凸洞但它前面用了暗瘡貼它現在是一點瘌都沒有 근데 나는 이때 왜 안 꼈냐면 붙이면은 여드름 패치 티가 너무 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我好想推介俾佢同埋推介俾大家個我用過覺得最有效同埋最溫和治癒暗瘡嘅暗瘡貼 가끔 여드름 이렇게 생겨도 그렇게 고민되지 않아 왜냐면은 금방 없어진다고 생각했어 我用嘅呢一個咧就係嚟自日本曼秀倫敦嘅 Agnes 日夜高效型抗菌痘痘貼咁好多人咧一生痘痘第一時間嘅念頭就係想佢快啲消失啦所以作為一個痘痘肌過來人咧我試過咁多款之後咧覺得呢一款咧係最溫和同埋最有效令到暗瘡消失並且 痊愈嘅一個暗瘡貼嚟嘅，因為有好多暗瘡貼嘅原理咧都係人工皮，淨係吸咗你入面嗰啲組織出嚟，同埋隔住同外界嘅污糟嘅嘢接觸，對於治療暗瘡其實冇咩幫助嘅。咁但係呢一隻 Agnes 嘅金盞花去痘貼，就係同一般嘅暗瘡貼唔同。佢入面咧有一個金盞花嘅成分去紅啦，貼暗瘡貼嘅時候同時去痘，佢係比一般嘅暗瘡貼快2至3倍恢復嘅。好多時候咧，你夜晚貼咗上去之後咧，你第二日就已經見到嗰個痘痘係消失咗㗎啦。所以咧，自從用咗呢一個 暗瘡貼之後咧，先發現原來暗瘡可以去得咁快。好多人用暗瘡貼嘅迷思咧，就係驚貼咗之後反而會滋生好多細菌啦，谷住啲細菌喺入面，咁令到個痘痘惡化嘅。咁但係咧，因為呢個 Agnes 嘅金盞花去痘貼入面注入咗去痘嘅成分，佢係通過咗 SGS 嘅實驗測試，係證實咗能夠有效防止細菌增長達24小時嘅。咁我之前咧都做咗少少實測嘅片啦，可以俾大家睇下。呢個暗瘡貼佢分別有日夜貼兩款，夜用貼用完一晚之後吸走大量龍頭。 第日早上起身搣走個暗瘡貼嘅時候咧，已經見到龍頭係被吸到一滴都唔剩，原本紅腫嘅暗瘡都變得扁平咗。一搣走金盞花嘅去痘貼咧，就會見到個暗瘡消謝啦、去痘同埋消炎，佢退紅嘅速度都比平時快2至3倍嘅。之前咧就係影咗一個黐一般暗瘡貼啦，佢一嚟就已經見到嗰個暗瘡貼。等我睇下男朋友覺唔覺我塊面有啲咩？呢啲白髮有幾？ 今日咧，其實我都做咗個測試嘅，就係咧俾佢睇下黐咗呢一款暗瘡貼之後咧，其實係見唔到。其實我一直都黐住喺度，但係佢一直都發現唔到嘅。等我而家話俾你知先。我當時用咗件여드름패치붙였어。아여기아여기있었네저 나는 지금여드름생겨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 왜 지금 나온 거야? 그니까 너무 이거 너무 아쉬워요 이거. 썼으면은 이렇게 안 나왔어. 이런 거 이렇게 되면 피부과 가면은 더 엄청 많이 줘야 되거든. 동창가잉咧，仲有呢個 Agnes 嘅暗瘡除疤膏，噔噔，仲有呢個暗瘡除疤膏。咁咧暗瘡消謝完咧，其實都仲未完嘅，因為咧仲有一個陰雲不散嘅痘痘印。咁咧所以我哋就同長嘉影介紹埋呢一個 Agnes 嘅暗瘡除疤啫喱啦。咁搽上去咧，其實係一個啫喱狀嚟嘅，非常之好吸收。兩個禮拜之前咧，佢呢個大紅印已經基本上已經係見唔到㗎啦。所以咧，生完痘痘之後咧，就要即刻搽呢個除疤啫喱。咁就算有痘痘嘅印啊、痕跡咧，都可以被撫平嘅。咁跟住咧就仲有短髮時期啦。呢啲咧有間 약간일본배우같다근데이감자이세와我似林濑遥嘅我觉得好开心嘅跟住仲有依家啊이거 되게 박신혜처럼 나왔다 아 진짜? 오마이갓 미나미신혜인가? 약간 닮았네 이게. 어 진짜?
이거 언제 거야? 이거 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야. 너가 성형 같은 느낌이다. 그게 포토샵이었어? 이게 원래 하면은 다 해줘. 빡빡하게 해줬어. 좀 잘 해주지, 그치? 근데 너 머리 스타일이 이거 뭐야? 여긴 다 빡빡이어야 됐어. 아, 진짜? 어. 근데... 머리 길면은 바로 맞아, 이렇게. 아, 진짜? 잘생겼어. 머리 스타일도 내 스타일이다. 군대식. 네, 근데 이때 저녁 날이었어. 마지막. 아, 근데 아. 이 사진은 그렇게 까마지 않았었는데? 너 그거잖아. 어플 썼잖아. 그 호우 챙쳤나 건지. 언제 생각했어? 어디 니가 뭐. 그때도 인기 많았어? 이때? 어. 당연한 걸 보고 있어. 이거 찍고 일본 여행 갔었어. 다음은 이제 나 이거 회사 있을 때. 그리고 회사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우와, 이거 잘생겼어, 이거. 이것도 군대 때. 눈이 왜 이렇게 작았어? 우리 집 뒷길이야. 뒤에 등산하는 길이야. 벚꽃 한 이럴 때인다. 그때 4월쯤. 어, 맞아. 우리 집 뒤에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피어. 나 그 전시회 음악 했을 때 그 전시회 했어, 지금. 그냥 머리 자르고 싶어. 너 왜 이렇게 화나는 거 같아? 一年之前咧，佢都係長頭髮嘅。我覺得因為佢呢啲咁童顏嘅男仔咧，其實係幾適合留長頭髮嘅。我之前識一個攝影師，佢都係好童顏嘅，佢都係好中意留長頭髮，因為覺得咧呢種職業如果留長頭髮，俾人感覺先係成熟啲、穩重啲。 음악 이제 할 때도 요구를 할 때 상대방의 머리 짧게 하고 가면 약 학생인 줄 알고 되게 막 해. 근데 좀 머리 좀 길고 좀 꾸미고 가면은 좀 나이 좀 있고 경력이 있나 보다. 咁呢一個咧就係我哋20代之前嘅一啲黑材料分享啦，哇！真係極大嘅犧牲啦，睇翻。冇生咗多 내가 이제 크면 용됐다 그런 거. 아 용됐다. 一個非常之勵志嘅故事，但係我以前都會覺得咧，如果細細個再早啲識打扮啊，即係識呢啲皮膚嘅知識，咁可能就唔會留咁多疤痕喺度。 요즘 머리네들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맞아 맞아. 나 때는 말이야. 好啦，咁今日嘅分享就到呢度啦。好，如果大家中意呢条片嘅话咧，喺下面留言话俾我知啦。我哋 Facebook、Instagram 同埋下条片再见，拜拜。